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9일입니다. 와, 그 토요일 언제부터죠? 계속 동영상이 넘쳐나죠. 비가 오고 비가 와서 다육이들 물 주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흥에 겨워서 아, 오늘은 얼마나 빗물을 받아 먹었느냐 하면서 또 쳐다보다가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또 찍고 아유, 저 혼자서 너무 흥에 겨워가지고 이래도 찍고 저래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이 올려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시다가 지쳐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흥에 겨워서 이렇게 찍는 걸까요? 어저께 예약으로 걸어놨던 파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잠시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또 찍습니다. 어저께 댓글에서 팔이 좀 달달 떨리죠? 댓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꼬지 아이가 너무 좋다고 좀 자세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꼬지에 대해서 좀 한번 찍어보려고 상세하게 큰 아이들을 오래도록 찍는 거는 여러 번 있어도 이꼬지들은 잠시 지나가는 타임으로 찍던가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연결하는 걸로 제가 찍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찍지 말고 확대를 해가면서 세밀하게 한번 찍어드리고 싶어서 한번 켜봅니다. 아, 오늘 날씨를 친다 그러면 어저께까지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오늘 아침까지 우리 잠자는 시간에 아마 비가 좀 많이 온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고요. 잠잘 때 비가 많이 온것 같아요. 제가 물을 준 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엄청 비가 왔습니다. 그때 얘네들이 빗물을 제법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여기에도 빗물은 당연히 먹었겠지만 요 앞쪽에 있는 아이들도 빗물이 어느 정도 튀었나 봅니다. 제가 물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물을 안 말리고 있을 시간은 아니거든요. 다시금 아침에 볼 때는 더 물이 많이 튀어서 물이 촉촉하게 있는 걸 보고 아, 여기에도 빗물이 튀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 우리 성경책에 보면 상에서 먹는 빵부스러기에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얘네들도 앞쪽에서 먹는 빗물이 튀어서 여기에 살짝살짝 튄 건데도요 불구하고 너네들 간만에 영양 보충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양심 없죠? 양심이 없어요. 그 정도 물 갖고는 얘네들한테 기별도 안 갑니다.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웃었는데요. 아유, 이제는 물간수를 한번 왕창 하고 더위가 이제는 많이 더워서 막 20, 30도 가까이 되고 그러지는 않지만 밤 온도가 13도에서 한 17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계속 연결될 거고요. 낮 온도가 27, 20, 25도, 24도, 27도까지는 안 올라가던데 어쨌든 더위가 서서히 찾아올 것 같아요. 마지막 봄비로 주었다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래도 이렇게 잘 있어줍니다. 너무나 잘 있어주고요. 어저께 물간수하면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엽도 막 떼는 거 보여드리고 그랬죠. 그랬죠. 원래 비 오는 날은 하엽 정리를 잘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는 보이는 대로 막 해서 혹시나 그렇게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될수 있으면 비가 오고 난 뒤에 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른 쪽도 한번 보여드리고는 싶어요. 잠시만 저쪽 편에 사이에 한번 볼까요? 앞쪽에 있는 아이들 잠깐만요. 어제처럼 예쁘게는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지금 색감이나 이런 거 얼굴이 살짝 색감은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색감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크기로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굴들이 활짝활짝 좀 핀다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보고 있으면 얼굴이 많이 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을 실컷 먹었으니까 햇살을 보고 얘네들이 이제 얼굴이 앙 다물어지는 날이 오겠죠. 전혀 걱정하지 않고 노숙의 생활로 즐겨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비가 왔다, 며칠 비 맞았다고 햇살에 내보내면 탈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냥 한 이틀, 3일 정도의 구름비로 햇살 적응한 게다 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 없이 그냥 노숙을 할 거고요. 요 뒤에 입고지판으로 한번 가서 자세하게, 보기 전에 또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영상이 너무 길게 찍으니까요. 이게 지금 용량 자체가 화질이 좋아지면서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편집할 때 저는 똑같이 이제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필요한 거대로 영상을 편집을 하는데요. 얘네가 스스로 올릴 때 조금씩 잘려서 올라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전 이렇게 편집 안 했는데 이상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러도 너무 많이 나고 이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그 올리는 시간대를 30분 안으로 다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허나 이런 습관들이 금방 사라지지는 않겠죠.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꼬지를 자세하게 보면서 그냥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한테서 이렇게 찍어서 올리다 보면 아무래도 카메라가 제 입에서 좀 멀리 떨어지다 보면요. 얘네가 잡음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녹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노이즈라고 하던데요. 그런 걸 빼고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사용하기에는 어렵더라고요. 마이크를 장착을 해서 하면 좀 그런 게좀 덜한 것 같던데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빠른 시간 내에 바로 그 말을 들었다 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노력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계치라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하나를 이렇게 딱 접하려 그러면요. 시간이 좀 걸려요. 걸립니다. 노력은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그 노이즈 잡는 거를 최대한 입술과 가까이 이게 마이크가 앞에 오도록 해서 찍어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여기가 베란다 쪽이 있는 안방 쪽에 옆에가 바로 도로예요. 도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소리들이 많이 녹음이 되는 것 같고요. 멀리 있는 다육이를 찍을 때는 아무래도 손을 뻗어야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보시고 최대한 제가 녹음이 잘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죠? 여기 있는 이 꼬집한 아이들은 정리가 돼 보이지 않은 것처럼 중구난방이지만 그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잡아가면서 치열하게 이 꼬집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조금만 자리가 빈다. 여기도 자리 조금 비어 보인다. 이런다 그러면 입장, 엄마 입을 다 떼고 난 다음에 아가만 살아남은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여기 데리고 와서 돌을 조금 치워주고 그 사이를 삐짚고 안착을 시켜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크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크다가 조금 얼굴이 크는데 비좁다 할 때, 그 다음에 니크셔나 여기 엄마 입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요. 어느 정도 조금 널널한 느낌이 날 거예요. 이 엄마 입이 자리 차지하는 게 상당하거든요. 얘네들은 이렇게 빨리 안 심어줄 수가 없어갖고, 요렇게 얹어놔서 자리 차지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엄마 얼굴을 다뗀 아이들을 심어주기에는 자리가 널널해요. 아직까지는. 요렇게 해서 키우다가 나중에 이 판도 저쪽에 부엌 쪽에서 지금 이 뒤에 영상에서 연결이 될 거지만요. 거기에 있는 이 꼬지처럼 요렇게 합식을 모닥해주고 키우는 시기가 곧 도래하겠죠. 여기 있는 아이들은 후레뉴입니다. 후레뉴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습니다. 엄마 입을 떼줘야 되겠죠? 쟤도 물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떼줄까요? 지금 떼줘도 되고. 그냥 이대로 말려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병이 같이 온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좀 오래됐죠. 여기에서 8000대가 이 꼬지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 다 뽑아서 화분갈이 해주고요. 여기에 있는 살구 미인인지 얘가 고수트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아이 엄마가 누굴까요? 좀더 키워봐야 되겠죠?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빈틈에 이렇게 다시금 채워주고요. 조금만 빈틈만 있으면 이렇게 다 채워줍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지 않나요? 하시는데요. 알아서 잘 큽니다. 알아서 잘 커서 괜찮아요. 요렇게 키우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뒤에 저쪽에 부엌 쪽에 가서 이쁘지 이쁜 이쁘지 여기는 이쁜 이쁘지보다도 그냥 얼굴만 제대로 키워주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햇살이 저쪽에 부엌 쪽보다는 좀 적게 들어오는 타입이라서요. 아이들을 좀 키운다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꼬지를 키우실 때 너무 갑작스럽게 어린 아이들을 이 햇볕에 너무 오래도록 놔두는 것보다는
아침 햇살 떠서 한 3시간 정도는 보는 거고요. 그 뒤로는 살짝 가려지는 빛으로만 보여줘도 얘네들이 얼굴이 막 미워지진 않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얘네들이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저쪽에 있는 부엌에 있는 아이들처럼 그쪽으로 옮겨서 햇살을 한 4시간, 3시간 반에서 4시간 가까이 보여주는 곳으로 옮겨주시면 또잘 큽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더 이제 성장을 해서 따로 화분을 만들어줬다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센 데로 옮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햇볕이 그렇게 또 해서 키웠던 아이들은 햇볕이 많다고 얼굴이 막 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시금 소음이 녹음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저쪽으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비가 온 뒤에 이쪽에 있는 이꽂이판 아이들도 좀 컸다고 생각이 드시는가요? 이꽂이판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찍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찍어 봅니다. 저번에 찍어서 저는 좀더 있다가 찍어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여기 있는 작은 분홍색 작은 자구가 어떤 아이인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꽂이에서 이렇게 키웠는데 얘가 얼굴을 확실하게 이제 잡아가네요. 많이 컸습니다. 요렇게 얼굴 모양이 엄마 얼굴이 요렇게 나온다 그러면요. 어느 정도 크고 이제 얼굴을 키워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작은 아이들은 보고 있으면 많이 커서 풍성한 느낌은 없어도 귀엽죠. 모든 아가들, 생명들의 아가들은 다 이쁜 것 같습니다. 아우, 여기에서 클라바타가 조금 떨어진 걸 여기에다가 심어줬는데, 이쁘게 자라고 있네요. 제가 클라바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클라바타가 언제 떨어졌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요렇게 자세히 보면, 지금 여기에 제가 보는 아이들은 손을 쭉 뻗어야지만 제 손이 닿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 하엽 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못 해주고 있습니다. 아유, 이쁘네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엄마 얼굴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작아서 축소판이라서 더 귀엽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꽂이를 하다 보면 엄마 입들이 이렇게 상해서 가는 것들은 좀 떼주기도 하고 이런데요. 전혀 그런 것도 해주지 못하고 알아서 크려무나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제법 큽니다. 이쪽에 있는 옆에 있는 아이들을 보다가 여기로 오니까 엄청 커 보이죠? 여기 있는 아이가 덴트라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 많이 컸어요. 요 아이들 콩분에다가 옮겨 심어 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아이가 러블리 로즈 같은데, 러블리 로즈 같은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합식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어디선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얘가 이꽂이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 그러니까 다른 러블리 로즈 이꽂이들 입장들을 어떻게 하다 스치다가 떨어졌다든지, 밑에 단수가 맞지 않아서 옆에 있는 아이들을 좀 뜯어줬다든지 할때 조금씩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그냥 던져놓는데 또 이꽂이가 대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가 다 러블리 이꽂이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잔잔하게 있는 아이들은, 아, 얘가 환엽 글로리안가? 모르겠어요. 한동안 어떤 이꽂이가 너무나 많이 됐었던 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이꽂인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거죠. 똑같은 아이, 여기 지금 보이죠? 덴트라잼 옆에 있는 요런 아이들의 얼굴이 참으로 많이 보이는데 요 아이들이 다 엄마 잎을 떼서 됐다기보다 꽃대에서 나왔던 아이들, 좀 튼튼한 아이들을 떼서 옆에다 놔두면 되는 거였으면 그냥 얹어주고 했던 아이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엄마 얼굴이 드러날 때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잔잔하니 또 누군가 비슷하게 닮은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얼굴이 드러나는 여기 있는 샹그릴라랑, 여기 오렌지 드림은 원래 제가 무너져서 자구 두 개만 지금 살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꽂이가 여러 개가 됐던 것 같은데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여기 많은 이꽂이들 세력에서 싸움에서 저 지고,
그러면 소멸되는 것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부사나 환엽속록이나 뭐 언성 이렇게 얼굴이 확실한 아이들만 구분이 가는 거죠. 이 아이들이 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똑같은 아이들이라고 묶어주기도 애매한 것이요. 똑같다고 생각해서 묶어주면 좀 더 커 보면 또 다른 아이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게 이꼬지 세상입니다. 여기 있는 여기 프리티, 얘는 프리티 이꼬지가 아니지 싶어요. 브론즈 이꼬지가 아닌가 싶은데 다 프리티로 나왔나? 이것도 확실하지 않는 거죠. 여기 있는 아이들이 얘네들이 홍옥도 있고 요 앞쪽에 있는 아이들은 홍옥이고요. 요쪽 편에 있는 아이들은 레드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햇살을 어느 정도만 한 4시간, 이쪽은 한 4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저쪽 편에 베란다 쪽으로 가야지만 거기가 오전 햇살로 한 5시간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꼬지를 키워보고 다른 아이들도 키워봐서 딱 알고 올 수 있는 거는 4시간 정도만 확실하게 해를 본다고 하면은 애들이 막 이렇게 웃자란다거나 얼굴이 망고진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이쁩니다. 오늘 이꼬지 가지고 너무 오래도록 찍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엘렌 샌디고인데요. 제가 샌디고를 너무 못 키워서 그냥 여기다 놔뒀는데 여기에서도 물이 너무 과했는지 아이 얼굴이 잘 자라다가 입장도 막 떨어뜨리다가 또다시 자라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저는 샌디고가 어렵습니다. 이쁘게 키워야 되는 거죠. 연명하는 거 말고 이쁘게 키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가 찍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을 하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아, 여기는 지금 찍을 때 화면이 제가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찍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알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쪽에 저쪽 끝으로 가보면 아마 멀로 이꼬지도 하나가 되어서 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크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다른 쪽에 가서 한번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여기 편을 보면 이꼬지가 조금씩 더 잘 보이실까요? 여기는 용월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용월 이꼬지가 어디로 갔나 했더니 이쪽에 다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용월하고 분홍 용월하고 섞여 있을 거고요. 뭐 퍼플 딜라이트도 있을 거고 베라 하긴스에 여러 가지 이꼬지가 섞여 있지 않나 싶어요. 이쪽에 어딘가에 엄마 잎이 붙어 있는 아유 여기 또 바구니에 걸려서 또 보이지를 않은데요. 여기에 보면 엄마 잎이 있는 멀로가 있을 텐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완전하게 이꼬지가 잘 자라준 아이들을 이렇게 한 대 모닥모닥 심어준 아이들이죠. 여기 있는 얘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 드린 거 페리도토 아니면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페리도토 아니면 뭘까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보면 샹그릴라 같은 그 색깔 물들도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페리도토 같기도 하고 지금 오늘은 또 샹그릴라 쪽으로 많이 닮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얘 정체를 알려면 조금 더 키워서 더 묵둥이가 돼봐야 알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앞쪽에 한번 손을 쭉 뻗어 볼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블루핀입니다. 블루핀도 이꼬지가 너무 잘 되는 아이죠. 그리고 웃자람도 심해서요. 아, 요 아이는 제가 잘 이쁘게 키울 만한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최상입니다. 더 이쁘게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더스티 로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엽 정리 해줘야 되는데 하엽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나름 이쁘게 크고 있는 아이인데 잠시만요. 입장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 어떻게 조금 더 깔끔해 보이시나요? 화면으로는 보이네요. 다시 보이는 데까지만 입장 정리를 해줬는데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커지고 있는
더스티 로즈의 입꽂이입니다. 앞에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립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니크셔나예요. 니크셔나로 있는데, 아우, 지금 손이 달달 떨리는 것 같으네요. 니크셔나가 있는데, 여기 니크셔나 같은 경우도 너무 못난이 우짜람이 있어서 제가 입꽂이를 해서 키워서 만족함을 느끼면서 키우는데요. 얼굴이, 3월달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줄인 게 아닌가 싶고요. 얼굴 모양이 살짝 솟은 듯도 합니다. 이 아이가 좀 더 이쁘게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화분에서 딸딸 묵힌 화분으로 되어서 목질화가 확실히 돼버리면 우짜람이 좀 덜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봅니다. 완전하게 딱딱한 목질화가 돼서 묵둥이의 모습이 되면 다른 곳에 내놓아도 얘네들이 막 우짜라거나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스윗캔디가 아닐까 지금 와서 그냥 정해봅니다. 왜냐면 청성미인이라기에는 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윗캔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너무나 이쁘게 자라주고 한동안 얼굴을 띨쭉띨쭉해서 얘 얼굴을 그렇게 미모를 잘 모르겠더니 지금은 이 작은 얼굴에서 입꼬지가 되어서 여기에서 3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다져지고 커줍니다. 이렇게 키우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즐거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있는 석연화도 이쁘게 자라주죠. 입꼬지로 자라는 석연화도 나름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요 아이도 빗물을, 물관수를, 여기 있으면 절대 비를 못 맞아요. 요번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여기는 물 1도 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기 공간이 넓은 곳이 아니어서 그래요. 바람이 창문 쪽으로 막 들이치면서 오지 않는 한은 얘는 빗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가 정말 자랑하는 한엽 속록인데요. 입꼬지로 자랐는데 진짜 제가 제일 이뻐라 하는 곳이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한엽 속록은 다른 아이들 엄마 입으로 이쁘게 자라긴다기보다 여기 있는 입꼬지로 제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아, 너무 이쁘게 자랄 것 같아요. 따글따글하고 목대가 지금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 홍옥 같은 경우도 너무 이쁘게 잘 있어지죠. 아, 너무 이쁩니다. 요 아이도 입꼬지예요. 홍옥은 잎을 뜯어놓고 위에 흙 위에다가 수북하게 쌓아놓으면요 알아서 뿌리를 내리고 얼굴을 내미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쇠덤 종류의 아이들, 이런 베리 종류의 아이들은 이렇게 입꼬지를 하면 나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또 이런 아이들을 또 만들고 싶어서 8,000대도 만들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아, 너무 입꼬지가 많이 돼도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면 자리 차지가 많으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어떤 분이 입꼬지까지 많이 돼서 나중에 그 많은 아이들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도 이쁨에 포기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여기죠. 입꼬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찍어 드리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게 자라는 복숭아 미인이나 그리고 백모단이나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거 있잖아요. 해리와슨이나 이런 아이들은 평소에 잘 보여드리는데 이쪽의 아이들은 잘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오늘 한번 긴 시간 찍어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즐겁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